꽃다님들, 와, 바람에 이 살랑살랑하는 이 꽃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지금 3시거든요. 오후 3시. 햇빛이 아주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장미라든지 햇빛에 그래도 강한 아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꽃들도 싱싱하고 그렇지만 햇빛에 약한 아이들은 아주 강한 햇빛을 보면 아이들이 조금 시들거나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향 페랭이 꽃도요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는데요. 여러분 이거 향 요런 것들도 다 이렇게 꽃이 지면 향 페랭이도 꽃이 지면 여러분 이렇게 따주세요. 따주시고 지금 목수국이요. 이거 목수국이 그냥 목수국으로 들어왔는데 되게 상당히 예쁘네요. 여러분 많이 예쁩니다. 이렇게 목수국도 여러분들을 보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야, 향 달맞이 꽃은요 정말 연신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자, 노랄드라라는 이 장미꽃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활짝활짝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예쁜데요, 제가 이 아이들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은 제가 지금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아이들은 뭐냐면은 물이 마르면 아주 급속도로 물을 확 말라요. 그래갖고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어머 세상에, 얘네가 꽃들이 다 시든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그 보여드린 거 있었잖아요. 엊그저께인가 얘네들이 그냥 꽃이 다 이렇게 막 축 처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다 올라왔죠. 그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네들이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이 가게에 와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햇빛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는 곳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몸살도 하지만, 또 뭐냐면 이 흙 자체가 배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몸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면 간수식으로 아주 물을 아주 흠뻑흠뻑흠뻑흠뻑 줬습니다. 자, 한 번 주고요. 한 네 번 정도에 걸쳐서 물을 흠뻑흠뻑 줬더니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아주 아주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고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물비료로 된 이 장미가 꽃피는 거는요, 물비료가 된 그런 곳에서 그 물비료를 뭐냐면은 일주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연신 꽃이 올라온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요. 정말 목수국 이쁘군요. 아우, 얘 좀 보세요. 너무 색감이 예쁩니다. 싸고 가성비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와, 여러분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싱그러운 모습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요 블루베리 열매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열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익으면 우리 누가 이제 손님이 오시면 같이 따 먹어야죠. 자, 이렇게 장미는 1차 개화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차 개화가 끝나면 여러분 뭐냐면은 얘를 잎을 꽃을 떼주시라고 그랬죠. 지금 보시면 여기 꽃 몽울이 여기만 따주셔도 되고, 자, 여기 한 마디 두 마디에서 잘라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장미가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고 있는데요. 자, 퀸 오브 하트는 만발이 지금 꽃을 피우고 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미도 제가 참 예쁜데 이게 활짝 펴서 그런데 이게 다치고 이제 또 2차 개화를 위해서는 많은 영양이 필요하니까 영양을 공급을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요거 참 예뻐요. 아이고야 이쁘다. 근데 지금 1차 개화를 여러분 다 끝마쳤어요. 그래서 꽃을 다 따줘야 돼요. 따주면 또 아이들이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니까 걱정 안 하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에덴 로즈 85는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얘는 어떡할까? 너무 이쁘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사피니아. 너무 이쁩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오시는 길에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사피니아, 그 다음에 봉숭아 보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천일홍은 진짜 오래 갈 거예요. 천일을 간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한번 쭉 보십시오. 와, 너무 예쁜데요. 자, 이쪽 좀 보세요. 수레국화와 또 수국과 저렇게 제라늄과 여러분들을 보고 인사를 방긋방긋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제 장미가 1차 개화를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또 따주면 또 2차 개화를 하니까 그때를 기대해 보면 되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상추가 한번 뜯어 먹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이쁘게 피고 있어요. 오늘 지인분들이 오셨는데 상추가 다 있으시다 그래서 상추를 안 드렸는데, 저번에 그 여기 동네 사시는 분이 오셔서 부추를 뜯어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부추도 또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방송을 끝나고 여기는 제가 모기장을 쳐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 5월은 여러분 여기가 그래도 안전한 장소인데도 약간 탑니다. 많이 타서 죽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얼굴이 타서 얼굴들이 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햇빛이 어느 정도 있는 데는 여러분 차광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꼭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와, 얘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거 좀 봐봐. 너무 예쁘죠? 이쪽에 블루베리, 장미들 이제 1차 개화를 다 마치고 있어요. 또 다 떼줘야 되고. 이야, 역시 가을로 넘어가는 길은 수국이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이제 농장에서 아무래도 그 저기 뭐지 이제 꽃을 일찍 피우게끔 해서 지금 이렇게 여름에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 이게 떡갈잎 수국이 진짜 예쁘군요. 와, 이쁩니다. 떡갈잎 수국 진짜 예뻐요, 여러분. 떡갈잎 수국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애들이 어쩜 이렇게 이쁜 거야. 겹사스타 데이지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노랑장미인데요. 얘가 꽃이 잘 뭐냐면 새싹이 올라와야 꽃이 피는데 안 왔었어. 늦게 이렇게 그 반응이 오더라고요. 물을 충분히 주고 영양을 줬더니 지금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순이 올라오면 얘는 여러분 뭐냐면 꽃을 피울 거예요. 자, 수레국화도 예쁘고요. 아유, 얘네들 좀 봐.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얘네들 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뻐.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야, 얜 왜 이렇게 예쁜 거요? 이름을 못 외웠어, 여러분. 이름은 페추니아로 돼 있네, 얘가. 페추니아. 예뻐요, 예뻐요. 아주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런 페추니아나 이런 아이들은 햇빛을 꽤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여러분. 이야! 제라늄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시면은 네오나르도 다빈치 꽃이 너무너무 예쁘죠?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꽃을 조금 보시다가 이제 잘라주셔야 돼요. 지금 네오나르도 다빈치는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장미 2차 개화를 위해서 새싹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붓들레야. 여러분, 이거는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붓들레아 너무너무 예뻐요. 보랏빛으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야, 여러분, 수구 너무 이쁘다. 수구 너무 이쁩니다. 와, 여러분, 이거 봐봐. 너무 이쁘지 않아? 자, 떡갈잎 수구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떡갈잎 수구 이렇게 꽃을 구경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퀸 오브 하트는 꽃을 이제 다된 거예요. 따주면 또 2차 개화를 하니까 그때를 또 기약해 보겠습니다. 자, 머루 좀 보세요. 머루가 이렇게 컸어요, 여러분. 머루 많이 컸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와, 좋아요. 와, 얘좀 봐봐. 너무 이쁘죠, 여러분. 너무 예쁩니다. 우리 여우꼬리도 선전하고 있고요. 사랑스러운 장미. 와, 지금 연꽃이 여러분 꽃이 피려고 하고 있어요. 어머, 얘좀 봐봐. 얼마나 예뻐. 얘도 예뻐. 너무 예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무화과도 성장을 보이고 있네요, 여러분. 무화과도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요거 바지를 키우고 있는데 조금 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삽목을 할 거예요. 삽목을 해서 조금 키워서 밭에서 좀 키워서 이제 오시는 손님들 좀 따먹게끔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머, 이쁘다. 여러분,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 아름다운 꽃밭을 보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인생 뭐 있어? 별로가 없어, 여러분. 나이 들면 아프고. 안 아픈 게 최고야. 안 아픈 게 최고야. 안 아프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야,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고. 이야, 좋아요. 여우꼬리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철화들을 지금 적심을 하고 있거든요. 적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뭐냐면, 비가 와서 이 습해지면 지금 문제인데, 다육이들은 지금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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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적심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적심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의 기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뿌리를 활착을 잘 못하니까 좀 시원한 데다가 놓으시고, 이거를 하시면 돼요. 적심을 하시고 그다음에 밝은 재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육이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쪽에 있는 아이들보다 이쪽에 아이들은 햇빛이 강한 아이들은 약간씩 탄게 있습니다. 꼭 알려드려요. 타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 가지 보세요. 가지 엄청 컸죠? 가지도 많이 컸고요. 고추도 많이 컸습니다. 고추가 달려요, 지금. 나는 진짜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 이런 패치 핑크가 너무 예뻐. 보시면은. 너무 예뻐요. 자, 여러분, 지금, 다육이는요, 지금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이게 꽃대가 없기 때문에 진딧물이 거의 없는데, 이 꽃대가 올라오면 바로 따주세요. 왜냐면, 이게 왜냐면은 지금 꽃대 부분에 진딧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냐면은 꽃대를 잘라주세요. 꽃대를 잘라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진딧물이 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알려드리고요. 이쪽에 햇빛이 너무 강한 데는 여러분, 차각막을 해주시라. 이렇게 지금 차각막에 있는 아이들은 타지 않지만,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부분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햇빛에 약한 아이들은 이렇게 타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장사로 봤을 때는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아우, 예뻐요. 다육이들도 예쁘고, 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야, 다이아몬드 사피니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리대에 있는 다이아몬드 사피니아 아주 아주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안정을 줄수 있는 이런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쪽에 지금 제라늄들은 꽃대를 올리고 있는데요. 조금 이게 저기 뭐냐면은 꽃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분홍 말발돌이도 이제 꽃을 다 피우고 꽃대를 정리해 줄 때가 됐습니다. 아유, 얘좀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까꿍하고 인사를 합니다. 꽃이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요? 그죠? 이 한들한들, 이 바람에 한들한들 하는 이 아이들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열매 치자꽃이 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열무치. 이저 열무 열매 어, 어 열매 치자 꽃은 처음 보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목마가렛 꽃은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목마가렛은 여러분 그 뭐냐면 여름이 오기 전한달 전까지 그 알갱이 비료라든지 그 개분을 주시면 이렇게 꽃을 연심 피웁니다. 그 대신에 장마 오기 한달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주시면 안 돼. 그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아, 예뻐요, 여러분. 야, 이거 봐. 황금기로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많이 컸다. 레몬 좀 보세요. 천혜향도 아주 알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여러분 뭐냐면 약을 친다가 하다가 지금 못 쳤거든요. 약을 쳐줄 거예요. 안 쳐주시면 안 돼요. 지금의 보통 이렇게 병이 있는 거는 흰가루병, 그 다음에 진딧물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기적으로 약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소견은 안 보이지만 지금 여러분 풀에는 그런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약을 치셔야 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라늄 좀 보십시오. 아주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지요. 자, 지금은 여러분 흙을 1cm를 파서 물이 마르시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파서 흙을 파서 뭐냐면은 그 물이 마르시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물을 단수를 해야 하고 물을 줄여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여러분 장마 기간입니다. 장마 기간은 제라늄도 다육이와 아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물을 소량씩 주시는 게 좋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냐면 제라늄도 뭐냐면 강한 아이가 있고요, 약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라늄이 여러분 요런 아이들은 좀 약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장마비를 안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 틀린 거예요. 뭐냐면 제라늄도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라늄 보시고 행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시면 다육이들은 지금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육이들은 아주 아주 이렇게 건강한 모습들을 하고 있고요. 늘 고맙지요. 제가 이 다육이들한테 늘 고맙다라는 말을 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조금 뭐라 할까? 이렇게 손이 들어가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보시면 이번에 저는 기온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차각막을 약간 한 상태에서 이 꽃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놔뒀더니 실생은 이번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꽃대를 계속 놔두면 진딧물이 낄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꽃대를 자를 때는 한 5cm, 1cm, 2cm, 3cm, 5cm 정도나 4cm에서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게 왜냐면 어떤 그 곰팡이성 질환이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꽃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까이 자르지 않고 멀리 자르는 거예요. 그냥 한 5cm나 4cm 잘라도 괜찮더라고요. 비가 올 때만 좀 조심하십시오. 그때는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셔야 돼. 이런 거는 봐봐요. 이게 말랐잖아요. 아, 이렇게 보여드릴게. 이렇게 마른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이렇게 봐. 뽑히잖아. 마르도록 놔주는 거는 지금 이제 장마가 뭐냐면 벌레가 생기기 전이에요. 지금은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 따주셔야 돼. 여러분 이거 테크노 다육식물원 실생인데 너무 예쁘죠. 저 이거 아주 우수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들은 여러분 이거를 제거를 해주셔야 지금 흰가루병들이 안 와요. 그거 알려드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정말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자 아주 예쁩니다. 이쪽도 이쁘고 근데 햇빛이 너무 강한 데는 약간 탔어요. 여러분들과 방송을 마친 다음에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지금 모기장을 치워줄 예정입니다. 예쁜 꽃들 보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